자, 첫 번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문건의 작성 경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건의 유출 경위가 있습니다. 지금 문건의 작성 경위가 대부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처음에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처음에 바로 김기춘 실장과 그리고 홍경식 정무수석이 지시를 해가지고, 바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 지시를 받고 박관천 경정한테 알아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박관천 경정이 알아봤는데 문건을 어떻게 작성했느냐? 그랬더니 박관천 경정이 김춘식 행정관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한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한테 나는 들어서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동열 전 국세청장을 바로 대전국세청장이죠. 검찰이 데려다가 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 조사에서는 맞다. 나 김춘식 행정관에서 들은 거 맞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즉 박관천 경정, 박동열 청장, 그리고 김춘식 행정관 세 사람을 대면을 시켜놓고 하니까 김춘식 행정관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내가 너한테 언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박동열 씨가 이것과 달리 말을 바꿨습니다. 나 당신이 아니고 찌레시와 다른 곳에서 들은 얘기를 종합해서 진술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경인 변호사. 자, 박동열 씨 이렇게 서로 진술을 갑자기 바꾼 거 어떻게 보세요? 신빙성을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죠, 뭐. 그러니까 원래 김춘식한테 얘기를 제대로 들었는데 네. 저 자리에 삼자 대지를 하게 되니까 지금 동국대학교 선후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불편해서 들은 적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박동열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예. 또 아니면 진술을 바꾼 내용 자체가 사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김춘식한테 안 들었고 예. 아니면 정말 어디서 아무 데서도 들은 바가 없는데 그냥 어디서 정말 풍문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그냥 그대로 박관찬한테 전달을 했을 수도 있고 예.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정국희 교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춘식 행정관한테 들었다. 이 예. 기존 진술이 계속 일관되게 유지가 되면 예. 굉장히 청와대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 이런 등등을 고려하고 두 번째 삼자 대질에서는 말을 바꿨다. 혹시나 그럴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어떤 외압적인 그런 게그 포스가 작용이 돼가지고 예. 혹시 말을 바꿨다 이러면 큰 문제가 될것 같은데 예. 뭐 그렇다면은 뭐 정말 큰 문제고 예. 본인이 저뭐 학교 후배고 또 공직자이기 때문에 얘를 좀 아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을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자, 드는데요. 구은희 변호사.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면 처음에 왜 거짓말을 했는지 검찰에 진술하고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찌라시 다른 곳에서 들었다면 어디에서 들었는지를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맞습니다. 일단은 이분 얘기가 나오게 된게 이제 박관청 경정이 이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유출과 관련된 부분이지 그쪽 모임에 직접 참석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말을 계속 바꾸기보다는 정확하게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좀 사실적으로 국민 앞에서 터놓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동열 전 대전 국세청장의 어떻게 보면 바꾼 진술은 상당히 의문성이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출 과정을 한번 보죠. 자,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인데요. 자,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결과, 박관천 경정이 지금 정윤희 문건은 다른 사람, 즉,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간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모 경위를 통해서 유출이 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승마와 관련된 문건은 박관천 경정을 통해서 다시 한무 경위를 통해서 한화 직원 쪽으로 나간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건 유출 경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것 같은데 검찰의 문건 유출 경위 지금 여기는 완전히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나온 거 어때요? 최창렬 교수님 근데 어때요? 현재 지금 이 경찰 이두 사람이 이제 긴급 체포된 사람들이잖아요. 예. 경위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언론사에 유출을 했을까? 이 부분은 아직 잘 설명이 안 되어 예. 있어요. 검찰에서도 아직 그 진술한 아, 왜 유출을 했을까? 예. 왜 유출했, 왜냐면 유출해 가지고 뭔가 자기가 이득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면 특정한 세력을 타격을 주려고 하든가 이런 그 개연성이 내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런 건 가능하겠죠. 박관천 경정이 1월 6일날 이 문건을 생산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그 훨씬 전 얘기입니다만 그러면서 자신이 좌천성 인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되는 어떤 그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윤회 시대
박지만 회장의 권력 암투설 의혹 예. 이런 것들. 그러면서 한쪽에 이제 박관천 경제의 상사가 조응천 전 비서관이잖아요. 근데 조응천 전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과 과거 무슨 사건 수사 때 알게 돼서 친문을 쌓았다라는 것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 팩트란 네. 말이죠. 네. 그러면서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것을 타격을 주고 자신도 좌천사했고 그런 유추는 가능하겠죠. 근데 아직도 어쨌든 간에 한모경위와 최모경위의 유출 그 동기는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 근데요. 예. 네. 네. 지금 어제 오전에 한모경위, 최모경위를 지금 체포를 했잖아요.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정윤희 문건도 최모경위가 유출한 걸로 유출한 지금. 예. 예. 근데 예. 재밌는 게 하고 있네요. 예. 자, 원래 체포하고 어제 오후쯤에서 검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영장 청구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오늘 오후면 네. 지금 내일 아침이면 지금 48시간이 다 돼가거든요. 예. 그럼 영장 청구가 된다면 이미 오늘 오후라든지 아니면 오늘 늦어도 오늘 저녁까지는 지금 영장 청구가 돼야 되는데 최소한 이 시간까지는 영장 청구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 검찰 역시 지금 한모경위, 최모경위 통해서 중간에 유출했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추정 상황이 확정되지 않은 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예. 박관천 경정 영장 청구한다면 박관천도 지금 같이 영장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박관천에 예. 대해서도 아직까지 얘기가 없거든요. 예. 검찰이 아직까지는 지금 확정을 못 잡고 있는 거고.